안녕하세요. 지금 보시고 계시는 이것이 집안에 자라고 있는 토마토였습니다. 지금 덴서리가 와서 완전히 지금 다 곧 죽게 됐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 여름철에 사실 하나의 토마토가 올라오길래 그걸 키웠더니 계속 자라서 지주덤 해주고 그대로 뒀더니 지금 이렇게 토마토가 이렇게 지금 수확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할까 고민하다가 지금 동영상을 찍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성하게 자란 이 토마토가 덴서리가 오니까 도저히 견디지를 못하고 이렇게 거의 죽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시면 이렇게 많은 토마토를 수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토마토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지 될지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께서는 혹시 이렇게 새파란 이 토마토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을지 그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은 아이디어를 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이 토마토를 사실 일찍이 잘 키웠더라면 이 토마토를 가지고 수확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늦게 지금 한 두 번, 세 번 정도는 토마토를 수확을 해서 먹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이 토마토를 사실은 이 밑줄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밑줄기가 이 정도로 굵습니다. 꼭 나무같이 자랐습니다. 근데 이 토마토를 지금 보시면 이만큼은 수확을 했지만 이 파란 토마토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이제 고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동영상을 보시면 댓글로 주시면 참고하여 저도 잘 활용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소중한 아이디어 의견을 주시면 저 자신은 이 토마토를 잘 활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 자신도 이 토마토를 옮기려고 콘티 박스에다가 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콘티가 방 콘티나 가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토마토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댓글을 좀 부탁드립니다.